최근에 이제 불가리 사태가 났었죠. 남양유업인데요. 지금 새 주인을 맡게 됐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도 좀 소개해 드릴 거고, 먼저 김종욱 기자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남양유업이 과거 대리점 갑질 사태에 이어서 이제 최근 뭐 자사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홍보해서 논란이 빚었는데요. 결국 이 논란이 커지고 커지다 못해서 회사를 국내 사모펀드에 넘기기로 한 소식입니다. 남양유업은 27일 어제죠. 이제 최대 주주인 홍원식 전 회장 등의 남양유업 보유 주식 전부를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홍전 회장과 그 가족 등의 주식 37만 9천 주를 총 3,100억 원 정도에 넘기기로 한 건데요. 오는 8월 31일까지 이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정상적으로 회사 매각이 마무리가 되게 됐습니다. 홍전 회장 일가는 2013년 이제 대리점 갑질 논란에 이어서 최근 불가리스 사태까지 연이어 발생한 악재로 이제 남양유업이라는 브랜드 자체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 추락했다. 그래서 반전이 불가능하다고 좀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서 회사 매각을 좀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13일에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를 77.8%나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후에 논란이 되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요. 이후 소비자 사이에서는 좀 괘씸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번졌습니다. 현재 남양유업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세종 공장에 대해서는 2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사전에 통보가 되는 상태입니다. 홍 회장은 지난 4일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 사퇴와 함께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후에도 이제 비판이 지속됐거든요. 때문에 결국 회사를 팔고 떠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양도하게 되는 그 한앤 컴퍼니, 그러니까 한앤코라고 부르는데요. 이 회사에 대한 또 관심이 높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아마 대부분 좀 생소하실 회사인데요. 한앤컴퍼니는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제 부실 기업을 인수한 뒤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회생시켜서 다시 되파는 그런데 굉장히 능력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사모펀드 중에 한 곳입니다. 제조와 해운, 또 유통, 호텔 분야에서 그동안 25개 기업 경영권을 인수했는데, 놀라운 게 아직까지 단한 건도 손실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이렇게 사고파는 회사들이 어떨 때는 수익을 보고 또 어떨 때는 손해를 보기 마련인데, 25건의 M&A에서 뭐단한 건도 손실을 보지 않았다고 하니까 뭐 능력만큼은 업계에서 인정하는 분위기고요. 좀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2013년에 이제 적자였던 웅진식품을 인수해서 내실을 강화해서 성공적으로 매각한 사례가 좀 꼽힙니다. 당시 웅진식품을 얼마에 샀냐면 1,150억 원에 샀거든요. 근데 2019년, 6년 만이죠. 600억 원에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큰 수익을 얻었고요. 2018년 인수한 SK해운 같은 경우에도 장기 계약 위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또 재무구조 개선을 기울인 효과가 최근 가시화하면서 위기의 해운사를 새로운 회사로 변모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대한항공 기내식 기판 사업을 인수한 뒤에 체질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한앤컴퍼니 계열사의 총 매출이 얼마나 되나 보니까 13조 3천억 원으로 사모펀드 치고는 굉장히 큰 수준이고요. 또 현재 운용 자산 규모 역시도 9조 원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또총 자산 규모도 24조 원, 고용 인력도 약 3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볼수 있고요. 때문에 이제 불매 운동에 빠져서 위기에 이제 봉착한 남양유업을 이제 인수하게 됐는데, 앞선 사례처럼 좀 성공적으로 살려낼 수 있을지 업계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상원 대표 맞죠? 그렇죠? 한앤 컴퍼니? 네네, 지금 홍전 회장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재벌계 뭐 자제시군요. 보니까. 여러 가지 스토리가 또 있더라고요. 있네요. 이건 뭐 연예가 중계에서 하시도록 하고. 자, 지금 시장 반응, 투자 전략도 좀 정리해 줄까요? 네, 일단 이번 인수를 두고 일반 소비자의 경우에는 홍전 회장을 굉장히 비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살을 깎는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남양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이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회사를 팔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네. 런 하셨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좀 무책임하다 또는 보여주기 쇼였냐 이런 비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는 분위기예요. 네. 불확실성 해소 등 호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문제가 좀 많았던 오너 일가가 떠나고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이제 사모펀드가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네. 실제 남양유업 주가를 좀 보면 이날 오늘 전 거래일보다 13만 1,000원 오른 57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매각 소식 때문에 이제 장이 오늘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이후에도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이게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가격이 지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우선주의 경우에도 전일보다 5만 5천 원 급등한 24만 1천 원까지 가격이 뛰었으니까요. 굉장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업계에서는 당분간 남양유업 주가가 매각에 따른 이미지 개선 또 실적 개선 등이 이루어지면서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앤컴퍼니는 그동안 이제 인수해왔던 기업들을 회생을 시킨 것처럼 남양유업 역시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뭐 경영 효율화 이런 거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크게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네. 다만 업계에서는 한앤컴퍼니의 회사 개선 능력에는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네. 다만 매각 후에도 소비자 불매 운동이 이어질 가능성 뭐 이런 게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투자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수 소식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 편의점에 갔지만 일부 상품에 남양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사지 않겠다, 안 샀다, 다른 제품을 샀다 네, 이런 글들도 네. 심심찮게 올라오고요. 네. 또 일반 기업이 인수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가 산 거니까요. 네. 이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